오늘은 우리 선비 밥상 국밥전쟁 했고요. 계란말이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가 닭이 낳은 계란이에요. 유정란 닭이 낳지 뭐 비둘기가 나. 에이 이런 닭도 제가 처음 구경해봐요. 지난주에 네. 아 이게 서울 가지? 네. 이거 없는데 서울 가는 거지? 네. 허벅지 드셔보세요. 그렇다. 이거는 콧마늘이. 콧마늘. 근데 어디에서 글씨를 썼어? 어디서? 어? 뭐 누가 물들어 있는 거야? 바닷에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딱간을 만들잖아요. 그 딱간을 제가 썼거든. 그래서 전학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보더라고. 여기 윗점이잖아. 그러냐 하면서 물 좀 더 주래요? 너무 퍽퍽하시지. 그러더라고. 어? 왜 안 배워? 아이고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권력으로 생각하고. 서울 가면 돼. 나도 국물 너무 더워. 선생님 같은 데 빡빡하게 먹어요. 그럼 껀데기를 조금 더 건지시지. 어쩌 이거 말이 했는데 밥도 뭐 이런 걸 가끔 썰어놓고 계란도 다섯 개 하고 알룸을 이만큼 넣었는데 이리 뜨거워지잖아. 고기가 있나? 이거 불을 아니 익으면 뒤집어야 되는데 안 익은 상태에서 마르니까 그래서 밑에 타는 거 살짝 익은 다음에 불 한번 뜨겁게 놓고야지. 그지? 그럼 막 쥐가 돼가지고 원래 최고의 반찬이 봄에 풀마늘 봄에 이제 뭐 신기할 적에 참 밭에 일할 적에 이거 그냥 고추장에 넣지 아무것도 안 넣어. 너무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면이나 넣고 그럼 당만행이 묻혀놓고 이게 기본 반찬이야. 제일 쉽거든 사실. 요즘 뭐 콩가루 쪄갖고 살짝 쪄갖고 저거 콩가루 쪄갖고 집에서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. 이쪽으로 이사 올라기래요. 아니면 그냥 가난한 거. 그래 가지고 와야지. 아니 동해에서 지금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네. 제가 저기 그 예술에 관해서 찾아뵀을 때 영월이 좋아가지고 영월 카페가 있더라고. 카페 가입하고 아 이쪽에 어디 뭐 할 만한 데가 없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걸 이제 산 거야. 아주 싸게. 아, 근데 품질이 없지 싸게 샀다. 200만 원. 아유. 근데 지금
하시는 일은 무슨 월을 받으세요? 원축 일을 해요. 요즘 안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수리하려면 1,000만 원 들 같은데 저는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어요. 원축 일을 해가지고 한 얼마 안 드리고 그냥 이게 있으니까 원축 일은 뭐 거의 국값이지 뭐 그지.